구독 버튼을 꾹 눌러줘. 핫한 귀신들을 뽑는 거스트 옵션. 오늘의 참가자는 모래의 군주 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래의 군주 미라예요. 네. 사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비 아파트를 습격했던 미라. 하리와 친구들이 겨우 막았지만 코브라와 스콜피온 같은 괴물도 조종하고 모래 공격으로 모두를 진땀 빼게 했죠. 특기는요? 모래나 소환. 필살기는요? 와! 와! 모래 폭풍 발사. 네. 그럼 오늘 오디션을 위해 준비한 특급 개인기 보여주실까요? 제 개인기는 붕대 줄넘기입니다. 어허, 붕대 갖고 줄넘기를 해요? 네, 제 비밀 능력은 붕대 만들기인데요. 처음엔 이 능력을 어디다 쓰지 하다가 우연히 줄넘기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멋지죠? 아, 저기요 미라님,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요? 아니, 좀 끼시네요. 아, 그럼 과연 이건 어떨까요? 10단뛰기. 네? 아니 10단뛰기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이 미라님은 가능하죠. 갑니다. 10단뛰기. 뭐야? 아니 잠깐, 줄에 걸리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만 할 수 있는 개인기죠. 자, 심사위원 점수 공개합니다. 제발 통과해라. 줄넘기 경기는 규칙을 지켜야겠지요. 아쉽지만 탈락. 나 라미아님한테 가서 다 이길 거야. 너네 다 혼내달라고 할 거야. 아이고야, 이제 신비 아파트 다음 이야기는 우회되는 기고. 당연히 계속되지. 더욱 강력해진 귀신들과 무시무시한 사신의 공격, 그리고 이 위대하신 신부님의 대활약이 궁금하다면. 그래, 주비의 활약도 궁금하면 겨울에 다시 만나자고.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돼. 올 겨울에 다시 만나요. 재미있었어? 우리 또 만나자면. 구독해, 구독해!